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르 왕은 사람들에게 크고 강한 왕국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왕비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에스티 왕후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왕은 새로운 왕비를 뽑으라고 명령했어요. 왕후를 배위하노라! 수산 성문을 지키던 유다 사람 모르드개는 이 소식을 듣고 조카 에스더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겨 포로가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에스더야, 절대! 절대 유다 사람인 것을 말하지 말거라! 네, 삼촌. 마침내 왕비 선발대전이 열렸어요. 에스더는 왕 앞에 섰어요. 한눈에 에스더 왕후에게 반한 왕은 이렇게 공표했어요. 에스더를 새 왕으로 선포하노라. 한편 아하수에르 왕의 신임을 받은 하만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섬기고 절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 모르드개는 절대 절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절대 하나님은 대적하는 민족에게 절을 할 수 없어. 하만은 모르드개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유다인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를 꾸며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후를 만나러 갔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는 법이 있었어요. 과연 에스더 왕후는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야, 너를 왕으로 준비시킨 것이 이 나라의 위함이 아니겠느냐? 삼촌, 제가 왕 앞에 나가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왕후는 모든 유다 민족에게 사흘 동안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스더 왕후는 깊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미리 보고 기도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에스더 왕후는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은 뜰 앞에 선 에스더 왕후를 보고 금호를 내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소원이라도 말해보시오.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겠나이다.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왕은 에스더의 초대를 받고 잔치에 갔어요. 이때 왕은 왕국일지를 읽게 되었고 거기서 모르드개가 왕을 죽이려던 나쁜 계획을 막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하 하만에게 물었어요. 누구에게 큰 상을 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왕의 의복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 거리를 행진하게 하십시오. 하만은 자기에게 상을 주는 줄 알았다가 모르드개가 왕에게 큰 상을 받는 것을 알고 화가 났어요. 연회에 초대받은 왕은 맛있는 음식과 잔치에 흡족해서 에스더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왕이여,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소서. 저 하만이 저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나이다. 왕은 무척 화가 나서 모르드개를 죽이려던 장대에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했어요. 아하수에르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렸어요.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던 이들은 벌을 받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말이에요. 이날을 불임절로 선포하노라. 유다인들은 이날을 불임절로 삼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렸어요. 이날은 사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앞에 무릎 꿇은 날이었어요. 친구들,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친구들, 에스더가 남긴 언약의 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는 삼촌이 얘기한 그 순간부터 유다민족임을 말하지 않고 미리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어요. 그리고 결국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남기고 모든 이방인과 또 유다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한 언약의 여정을 남겼어요. 친구들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전과 미션을 함께 포럼해 보아요.